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SDI. 사실 최근에 좀 시세가 시장 영향도 물론 있긴 있었죠. 같이 좀 시세가 처지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또 어깨도 함께 처지고 계좌도 처지는 것 같고 또 많은 걱정을 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간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가 큰 소리 한번 쳤죠. 주가가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종목을 분명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배터리 셀 기업들 SK와 LG, 자 여기 적으면서 SK와 SK, LG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죠?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SK랑 LG 쪽에서 모멘텀 삼았던, 특히나 작년에서 올 초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 쪽의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등등 다양한 것들, 그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해 있고, SK랑 삼성 SDI는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번에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1포인트 정도 때밖에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 둘은 또 분할 관련돼서 이슈가 붙어버렸고, SDI는 지금 오히려 깔끔한 상황이에요. 그죠? 굉장히 깔끔하고 클린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주사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지분을 100% 보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사들이 뭐 SK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은 그 지분을 100% 얘네들이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SDI는 분할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그죠? 이미 뭐 사업 자체 메인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이 80% 차지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SK와 LG를 현재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투자를 했다, LG의 배터리의 성장을 보고 LG화학을 매수를 했다, SK의 배터리를 보고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좀 낮출 수밖에 없고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이렇게 분할해서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간접적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는 지금 이제 지주사 형태로서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그냥 얘네들이 장부상에서는 각 사업 파트 부분별로 해가지고 뭐 배터리 사업, 석유화학, 그다음에 뭐 정유 사업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대신에 통틀어서 뭐 영업이익 얼마, 최종 순이익 얼마 산출이 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얘네들 재무제표, 얘네들 장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할해서 별도로 상장이 되게 되면은 얘네들 장부가 아니라 지배주주 순이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할인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할인이 들어가도 이제 SK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크게 더 고성장을 보이면 그런 부분으로도 이익은 더 커지긴 커지겠죠. 근데 일단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SDI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그냥 그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고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SK나 LG에서 갖고 오던 모멘텀들 있잖아요.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SDI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탄력 있게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승은 보여줬을지언정 이런 증설 모멘텀이나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큰 폭으로.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제 조용할 타이밍에 제대로 좋은 시기에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버리면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좀 임팩트 있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언급이 됐던 기사 하나를 가지고, 기사를 또 굉장히 잘 저도 봤을 때 이 내용 정리 잘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시면 대댓글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벤트 이제 오늘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에서 총 60일에 44만원 이렇게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제가 한번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기사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렸던 그런 틀들은 비슷한데. 자, 한번 좀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규모 투자 발표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근데 이런 내용도 기존부터 계속 또 시장에서 이야기는 있었죠. 근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의견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또 어떻게 어디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죠. 예측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SDI 3분기 매출액 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증가를 했다. 영업이익 뭐 38% 30.8% 증가를 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5세대 전지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 요 전지도 보시면은 ESS, EV, 그다음에 소형, 중형 등등 뭐 많아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각 파트별로 그리고 각 규격별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제 그동안에 일부 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던 전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제 넘기 시작했어요. 그 허들을 이제 막다 넘기 시작했어요. 늦어도 뭐올 말, 그렇죠? 어쨌든 올해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자, 미국 리비안양 전지 출하가 늘어나고 있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기 자전거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체 배터리 중에서 한국 배터리가 한 53%, 뭐 적게는 47%. 47에서 53% 가까이를 한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생산이 될 거다. 미국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배터리 중에 100개 중에 그쵸? 절반 가까이는 한국 거다. 우리가 실제로 SK나 LG도 미국에다가 지금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요를 또 공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운송 비용이라든지 배터리가 안 그래도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운송이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완성차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또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가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짓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SDI만 예외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SDI가 그동안에 그런 증설 모멘텀 투자 모멘텀에서 더 추적 죄송합니다. 증설 모멘텀과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는 좀 부진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임팩트 있게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뭐 예전부터 계속 예측은 좀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배터리를 투자할 때딱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차전지 셀 기업들 특히나 SK, LG,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들을 투자하는 지금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 좀 뒀으면 좋겠냐면요. 단순하게 돈잘 번다, 자동차 많이 찍어낸다, 매출이 늘어난다, 뭐 중요해요. 중요한 건데 추가적으로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기술력, 지금 현재는 기술력, 아직까지는 화재권이라든지, 그죠? 뭔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100% 클린하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LG도, LG 화학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1년 영업이익을 갖다가 지금 리콜 사태 두 번으로 절반 이상을 까먹었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 이익이 진짜 2조 원대 이상을 남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LG 화학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석유화학 제품 같이 그렇게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 제품들 다 빠꾸시켜가지고 다 리콜해서 비용 물어주고. 근데 막말로 여러분들 진짜 많이 팔린 자동차야. 막 자동차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전 세계 막 탑급이야. 근데 그거 다 리콜한다 생각해봐요. 잘못돼서.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셀 기업들이 조금 더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톤이 좀 어두워졌는데, 뭐 SK나 LG는 좀 기존의 사업 파트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보면 좋죠. 근데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어쨌든 배터리가 메인이니까 배터리의 메인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배터리 메인 전망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방금 나온 요런 보여드린 요런 기사처럼 이런 내용들도 모멘텀 삼아서 기존의 배터리 사업 그 취급하던 LG나 SK 대비해서 오히려 늦었지만 그 늦은 게더 좋다. 그죠? 서로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보세요. A 기업과 B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모멘텀 나와, 호재 나와 서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둘다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C가 생겼어요.
얘네들은 이걸로 인해서 다 그동안 올라왔는데 조용히 혼자 이 모멘텀이 갑자기 뒤늦게 부각이 돼요. 그럼 지금은 얘만 사면 되거든. 그죠? 수요도 이쪽으로 더 몰리겠죠. 기존의 수요가 똑같은 전체적인 수요에서 얘도 좋고 얘도 좋다 해서 얘의 개별 이슈로 가, 얘의 개별 이슈로 가 그러면은 얘 일로 몰리고 일로 몰리고 나눠 몰리거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SDI는 단독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냐? 결론은 이거 지금 그냥 시세가 좀 처진다 싶으면 없는 분들 그냥 담아야 돼요. 그냥 담아 가야 됩니다. 중장기 종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항상 틀을 좀 잡아드렸지만 근데 지금도 없다. 이거 진짜 몇 달째 떠돌아대고 있는데 와, 나 지금도 없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70만원 가까이에서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싣고 싶은 비중만큼. 아, 그렇다고 몰빵은 안 되죠, 당연히. 장기,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목표를 잡았던 88만원에서 100만원. 88만원 1차 목표, 100만원 2차 목표인데, 어지간하면 탄력받으면 그냥 88만원 하이패스 해가지고 100만원까지 끌고 갈 의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꾸 더 여기서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거 가지고 막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없는 분들, 비중 채우고 싶은 분들, 그냥 은봉 떨어지고 시세 70만원 가까이 내려오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이 기업에 악재가 없어요. 좋은 것들이 살이 더 붙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악재는 없습니다. 그냥 사고 싶으면 그냥 사세요. 지금은. 우리가 단타 채널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좀 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노이즈가 껴있던 부분들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악재가 먹구름이 하나씩 걷어져가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라리 지금 그냥 월요일날 그냥 사요. 그냥 사면 됩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좋아? 나 이 종목 좋아? 갖고 싶어? 그럼 그냥 사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나중에 또 더 사고 싶었는데 이러니 저러니 의미 없어요. 그냥 사세요. 그죠? 중장기 성향인 것만 인지하고 사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악재가 떴다. 그럼 그건 악재를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잘라내는 거는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SDI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악재가 떴다라는 거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모멘텀, 모든 것들이 다 붙어줄 수 있는 조건, 경쟁사들과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아직까지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만 그 안에서 확연한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청신호는 따뜻한 온도를 풍기고 있는 거는 SDI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지금 정말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3.15, 우리 최근에 3.15 종목을 가지고 삼성 SDI, 얘는 좀 시세가 좀 이 모양이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거의 더블 가까이 갔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더블 이상에 왔고요. 두 달 정도 매집을 했더니 3개월, 4개월 동안 더블 이상으로 가버렸죠.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11만 뭐 2천원 요런 라인부터 접근해서 지금 거의 더블 이상 찍고 조금 빠져있는 상황. 그죠? 다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들이 가깝거나 넘었어요. 이런 모습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시향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걸렸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따블이네? 그죠? 이런 종목들.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100% 가까이 수익을 봤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길면은 여기서부터 네 달 정도? 제가 VIP 방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브리핑 드렸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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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 4개월 갖고 있었더니, 하나, 둘, 세 달 만에 따블 가버립니다. 그죠? 이런 느낌. 이런 거. 이거는 매도하기가 싫어질걸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몇 개는 깔고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걸 몇 개는 깔고 단타를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핵심 종목 315 다음 우리 후속 종목 지금 계속 VIP님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니까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꼭 참여를 좀 이벤트 기간에 하셔가지고 뽕을 좀 뽑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매번 분기마다 그리고 큰 하락이 올 때마다 이런 종목을 적감해서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시장을 아직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계시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시장보다 뒤처지게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원자가 되고 싶다. 그죠? 단타장 방에 오셔가지고 핵심 종목들 일단 밑베이스로 매수해서 깔아놓고 나머지 또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매매하면서 수익을 좀 최대한 극대화시켜보자. 아시겠죠?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60일 드리니까 44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담배 한 갑만 덜 태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VIP방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